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이라스의 훈입니다. 예, 오늘은 오로시 영상이니까요, 오로시 영상을 예, 보고 싶은 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시킬 요 생선은 보통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신선하게 예, 손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생선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금방 그 생선에 그 비린맛이 생기고 그리고 금방 물러주는 생선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제 영상에 저번 영상에도 아마 제가 요 생선을 가지고 한 게 딱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생선 보실까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커요. 예. 제가 예전에 그 미소니 있죠? 미소니 그 뭐야 된장조림 만든 영상에도 이제 사바를 썼는데 사바입니다 사바 고등어인데요 엄청 신선한 고등어가 왔어요. 보세요. 아가미 보여드릴게. 아가미를 보면 알죠? 야 이렇게 신선해요. 빨개요. 선홍빛.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한번 오로시를 해가지고 일단 상태를 보고 예,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로시 가겠습니다. 아우 때깔 장난 아닙니다. 보세요. 다시 올릴게요. 야 색깔 이렇게 신선하게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사바가 신선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을 가끔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머리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왜 처음부터 머리를 띄고서 이렇게 손질하지 않냐 그런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왜냐면 요거를 머리를 띄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내장을 빼고 난 다음에 깨끗이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머리를 띈 상태에서 씻어버리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굉장히 물이 많이 닿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생선은 씻을 때 이게 물에 웬만하면 그 먹는 부분은 굉장히 그 물에다가 안 닿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요 질문은 가끔 제가 받아가지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에 따라서는 아,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예, 카마시타 카마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요거는 나중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이렇게 오늘은 바쁘니까 요거 오로시 영상으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그 요거는 크니까 그 막가나이 돼가지고 먹겠습니다. 자, 빼놓고 자 오로시 자, 일단 살을 한번 봐야죠. 저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주 신선합니다. 아주 요거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아브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뱃살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우 엄청 신선해요. 보통 신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갈라지거든요. 사바는 보세요. 이렇게 휘어도 갈라지지가 않아. 그 정도로 신선해요. 보세요. 자, 뱃살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롯이 다 끝냈는데요. 요거는 딱 제가 해보니까 생각처럼 이렇게 아브라 기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더 맛있게 드시려면은 제가 팁 하나 드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그 시메사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시메사바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좀 강하게 이렇게 시메를 해가지고 좀 오래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보존 효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의미인데 제가 오늘 드릴 팁은 뭐냐면 요거는 시메사바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시메루 일본 말로 하면 카로이스시메라는 표현을 좀 써요. 그래서 이제 고급집이나 이런 데서는 왜냐면 아주 신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일반적으로 하는 그 소금을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 식초에도 담그는 시간을 좀 길게 뭐 30-40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진짜 고급집 같은 데는 왜냐면 선도가 좋은 생선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깊게 하지 않고 겉에만 살짝 시메루가 그러니까 한 말로는 조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로이 스시메 그러면 이제 카로이가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가볍게 조여준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대로 이제 해독을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시메사바하고 조금 다르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럼 가실까요? 자 그럼 이렇게 생선 크기가 딱 맞는 쟁반을 준비하시고 소금을 살짝만. 너무 많이 하면 짜지니까 그 생선의 잡내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왜냐면 신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금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살짝만. 그래서 소금을 살짝만. 이런 식으로 살짝 해가지고 요거를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살짝 유대를 해가지고 놔둘게요. 보통 이제 여름에는 냉장고에다가 하시는 게 낫고 예 오늘은 좀 쌀쌀하니까 예 상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경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뵐게요. 자 여러분 30분 지났어요. 정확히 30분 지났는데 보세요. 근데 아주 신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소금 칠 때 의식적으로 이 뱃살 부분 있죠. 이쪽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좀 적게 쳐주신다는 생각으로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오늘 요거 만드는 거는 거의 뭐 이쪽 부분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거의 소금을 안 치신다는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요거는 이쪽은요. 어차피 회로도 그냥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럼 물기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요거를 페이퍼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물기가 거의 안 나와요. 보세요. 그 정도로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요 페이퍼로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생선들이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럼 요거를 물로 한번 살짝 씻을게요. 살짝만. 그 다음 식초입니다. 식초 이렇게 해가지고요 5분 한 다음에 뒤집어서 5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분이요 10분만 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분이 지났어요. 5분
제가 그러면 뒤집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5분. 자, 5분 후에 뵐게요. 자, 여러분,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분이죠. 10분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요. 아주 살짝만 겉에만 이렇게 식초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게요, 생선이 너무 신선하면 이게 안 빠지거든요. 이 뼈가 끊겨요 이렇게. 어우, 와, 끊기네요 자꾸. 어우, 끊기네. 끊겨 끊겨. 어우, 이게 너무 확 바뀌어져가지고 안되니까 요거는 근데 조금 더 아마 식초에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빠지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오늘 먹기 위해서 자르는 거니까 요거를 잘라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먹을 부분만 자를게요. GI라고 그러죠? GI를 아직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위에만 살짝 이렇게 초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이대로 이제 랩으로 싸서 보관을 할 텐데요. 그럼 깨도 이제 스가 초가 조금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지금 신선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을 계속. 이런 느낌입니다. 어우, 장난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겉부분. 자, 그럼 요 부분 뱃살 가장 맛있는 부분 먹어볼게요. 자, 그럼 잘라보겠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좀 조금 다르게 썰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썰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신선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만 살짝 이렇게 초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예요. 아, 아무것도 안 찍고. 어우, 생각보다 탄력이 있어요. 탄력이 있고, 그래도 아브라가 없는 듯 하는데도 뭔가 그래도 아브라가 좀 느껴지는 느낌인데, 뭐라 해야 되나. 아, 그리고 제가 소금을 쳤잖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짜지니까요. 그리고 요거 딱 좋아요. 딱 좋아. 간장을 찍어서 와사비 없이 요번에 한번 먹어보세요. 부리 같아. 약간 부리 같은 느낌도 좀 나요. 그리고 비리지가 않네. 제가 원래 비린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비린 거 이렇게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껍질 쪽이, 이게 원래 등푸른 생선이 껍질 쪽이 굉장히 그 비린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요걸 한번 살짝 아부리 같은 거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요거는 요대로 먹어도 맛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역시 와사비 좀 들어가면 아, 요거 뱃살. 아, 그러신다 그. 예, 그리고 이 뱃살 같은 경우는 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 초가 아무래도 요거 몸통보다는 좀 초가 좀더 강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조금 초가 좀 강하니까 일반적인 그 시메사바 있죠? 그런 느낌 좀 납니다. 자, 마지막에는 오바에다가 시소에다가 싸가지고 먹을게요. 아, 맛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사바. 예, 정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좀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 주로 쓰는 방식이에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카루이 스즈메. 카루이 스즈메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카루이. 가볍게 식초에다가 절인 그런 이제 뜻인데, 요거는 진짜 신선해야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선한 생선이 오면은 특히 이게 등푸른 생선 같은 거잘 맞으니까 신살 생선은 안 맞습니다. 등푸른 생선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지라든가 정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선한 게 있으면은 한번 해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